52페이지 지판 위에 있는 낮은음 기본 음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계를 칠 때는 오른손은 편안하게 늘어뜨리십니다. 늘어뜨리고 음지가 들어갈 때는 맨 위에 줄 6번 줄을 사운드홀의 중간 정도에서 기타 머리 쪽으로 손목을 이용해서 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치죠. 이걸 손바닥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치거나 혹은 밖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대지 말고 칩니다. 4분 줄, 5분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손의 엄지를 손바닥에서 가운데 쪽으로 보내고 지판 위에 두 번째 포지션 뒤에 중간 정도에 붙이게 됩니다. 손바닥은 기타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맨 위 줄을 먼저 칩니다. 이것이 52페이지 그림에서는 맨 아래 줄 왼쪽에 개방현 미라는 음이 되겠습니다. 제일 낮은 음이 되겠죠. 미. 그 다음에 파를 짚을 때는 직계손이 이 칸을 담당해야 됩니다. 플랫에 가깝게 와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을 갖고 누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이 되는데, 세 번째 칸이 되겠죠. 이세 번째 칸갈 때, 3번 손이 이 자리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줄까지는 이 3번 손이 담당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음계를 외우실 때는 이세 번째 칸 전체를 3번 손이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음계를 외울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미, 파, 솔이 가는데 이 파를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좋은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죠. 5번 줄입니다. 5번 줄. 손을 떼면서, 왼손을 떼면서 라를 치게 됩니다. 개방에 라를 치고 두 번째 칸은 이제 중지로 누르게 되어 있는데 이두 번째 칸은 2번 손이 사용되지요. 1번 손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손이 갑니다. 근데 이 중지와 약손가락은 3번 손은 서로 잘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번 손이 요 플랫에 가깝게 오셔야 됩니다. 라, 시, 도. 정말 많이 가려고 해도 절반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줄더 내려가서 4번 줄이 되겠습니다. 4번 줄은 레, 미, 파가 됩니다. 레, 미, 파. 여기까지 보면은 미, 파, 솔. 손을 떼면서 라, 시도. 손을 떼면서 레, 미, 파. 이때 오른손에 물 붙이지 않도록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그 밑에 줄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줄을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죠. 오른손에서는 가운데 중지 먼저 치면 좋겠습니다. 중지, 직계손 순으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중지가 먼저 손가락을 사운드홀의 가장자리쯤이죠. 여기죠. 여기를 걸어서 손을 편안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걸어서 위로 잡아당깁니다. 그 다음에 직계손이 칩니다. 중지, 집게, 중지, 집게 이런 순으로 조금 연습하셔야 됩니다. 흔히 하다 보면은 손가락을 하나만 가지고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교대로 치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분 줄을 그냥 쳤을 때 중지가 치죠. 이게 솔이 됩니다. 이게 개방현 솔, 중간 솔이 됩니다. 이 포지션을 누르면 라가 되는데 직계손이 칩니다. 솔, 라, 솔, 라, 솔. 이 연습을 잠깐 하시면 되죠. 자, 2분 줄로 내려가면은 시가 됩니다. 이렇게 중지가 칩니다. 시. 첫 번째 칸을 누르면 도. 세 번째 칸을 누르면은
레가 되는데 역시 직계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1번 줄입니다. 손을 떼면서 미, 파, 솔. 그러면 3번 줄부터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반대로 가야 됩니다. 소를 그대로 치고 3번 손을 떼면 이제 파가 눌러져 있었으니까 바로 파가 되겠죠. 떼면은 미, 그 다음에 레가 들어가고, 자, 중요한 것은 이 레에서 도가 될 때 도와 레를 같이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레만 누르면 되고 직계손이 들어가면서 레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를 누르고 손을 뗍니다. 자, 여기서부터 엄지가 쳐야 됩니다. 파부터 엄지가 쳐야 되죠. 파가 들어가면서 엄지가 4번 줄을 칩니다. 미가 들어가면서 파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자리입니다. 낮은 도자리, 도. 역시 시가 들어가면서 떨어집니다. 손을 떼고, 맨 위에 줄 솔. 파가 들어가고 나서 손은 떨어집니다. 천천히 보면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면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면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